여자 프로배구 현대건설이 13년 만에 정규리그와 챔피언 결정전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는 통합 우승을 달성했습니다. 현대건설은 어제 열린 2023-24 V리그 챔피언 결정전 3차전에서 흥국생명에 세트 점수 3대2로 역전승을 거두고 1, 2, 3차전을 내리 따내며 챔피언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. 챔피언 결정전 최우수 선수에는 3차전에서만 38점을 득점해 통합 우승의 결정적 역할을 한 현대건설의 주 공격수 모마 선수가 뽑혔습니다.